요즘엔 인터넷이 좋아서 사방에서 막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이거랑 또 달라.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택시를 타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 그 오랫동안 운전을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해를 구하고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준비 중이고요. 제가 지금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면 신호에도 중간중간 걸리고 아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셨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명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하는 거라 지금 아침에 스튜디오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기사 선생님 만나보고, 오늘 파일럿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용으로 열린공감에서 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여기 아버님한테 제가 양해 구했고요. 같이. 그럼 아버님 운전하셔. 네. 아이고, 내가 막 만지네, 그냥.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같이 이제 운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나눈다고. 아버님 인사. 여기 인사하고 있어, 사람들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오늘 택시 탔고요. 그리고 여기 아버님 실제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보니까, 재미있게 또 말씀도 잘 해주시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님 지금 30명 들어왔어, 30명. 30명 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택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년 하셨다 그랬지? 지금 이제 39년째예요. 아이고, 개인 30... 택시. 네. 택시 한 43년째 하네요. 그런데 이제 좀 세월 많이 변했죠? 아, 세월이 많이 변했죠. 네. 세월이 정말로 많이 너무 많이 변했고. 맞아, 맞아. 어려웠던 시절이 이제 지나서 이제 조금 여기인데. 네. 아, 지금들은 이제 이 노인으로서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려운 게 무슨 뭐 자격 유지 검사다. 맞아, 맞아. 예, 면허증 또 갱신도 또 3년밖에 안 줘요. 네, 맞아요. 예, 거기다가 무슨 뭐 치매 검사다. 네. 이 자연히 놔두면은 노인분들 하다가 하기 힘들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만둘 건데. 그러니까. 너무 조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자꾸. 아, 근데 또 연세가 있으시면 사실 또 조금 이제 좀 타시는 분들이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도 있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좀 어렵다, 힘들다 싶으면 스스로 또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그만둘 수 있도록 이제 놔두는 게. 아버님, 근데 요즘에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택시 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젊은 사람이 좀 적고. 네. 이게 보통 저도 그렇지만 30년, 40년 여기에 종사하다가 지금 다른 거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얼른 놓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네. 예. 저도 정부에서 뭐 주는 거는 뭐예요? 그 저기 지하철 표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네, 그러네.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거 그냥. 예. 아, 무임승차가 아니라 무료승차. 그렇지, 무료승차. 네네네. 그것뿐이 없는데 내가 그걸 탑니까, 안 탑니까? 그러네. 이런 뭐 기초연금이다. 그렇죠. 뭐 이런 데 다 빠지니까. 아, 그랬구나. 예, 참. 지금 이거 놓고 나면은. 맞아요. 용돈벌이가 지금 80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잠정하고. 아버님, 그러면 40년 동안, 39년 동안 우리 이렇게 운전 이렇게 쭉 하신 거야, 계속? 계속 한 거지요. 중간에, 중간에 다른 일도 안 빠지고. 중간엔 빠지지 않았어요. 와, 대단하시다. 네. 지금 그러면 아버님 지금 이제 그 오랜 시간 이제 세월 많이 따라서 택시 운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하시면서 그때랑 길이, 서울 길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아, 많이 달라졌죠. 예, 서울 길이. 좀 달라져서 좋지는 엄청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 교통님. 근데 뭐가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 게 밤에도 30km 어린이 보호구, 노인 보호구요. 이것이 문제예요. 무조건 밤 12시에 어린이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네, 네, 맞아요. 근데 밤 12시에도 가다가 조금만 하면 여기 13만원씩 12만원씩 벌금 내게요. 아이고, 그러면 뭐 하루 그냥 끝나네. 하루 다 끝나네. 하루, 그렇지. 하루 끝나는 게 그게 하루 벌어가지고 그게 떨어집니까? 그건 안 좋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 예. 미국은요.
밤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눌러야 돼. 눌러야 신호가 바뀌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외에는 그냥 빨리빨리 좀 다녀도 돼.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도 시간제로 그러니까. 봐. 네. 출퇴근 시간에 그러네. 애들 등하교 시간에 그러네. 그리고 밤 9시 정도 되면은 맞아요. 이거를 좀 풀어주는 거가 있어야지 밤 그러네. 12시가 넘어도 새벽에도 30km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다가 조금만 어떻게 해서 지나가면은 13만원 벌금 나와요. 그러네요. 이것이 좀 불편한 게 이게 좀 저지시켜주고 조금 이걸 해줘야지. 너무 운전수를 너무 조여놓고서는 밤중에 나와서 그러고. 그리고 지금 밤 9시부터 풀었어요. 내일 이럴 사람이 지금 밤 9시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이러고 그 이튿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떻게 진짜로? 그럼 30일 다 끌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 쉬운 거를 너무 조이지 말고. 아. 예, 또 저녁 늦게. 네. 일들 보고 한 잔씩 하고 늦게 가는 분들 네. 일찍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건 또 네? 그거를 택시가 무슨 뭐 있네 없네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네네네. 자기들 일찍 가면 네. 될 거를 네. 택시 운전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그러네. 너무 택시도 이 운전하는 저도 네.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다 불편하겠어. 네, 국민이 안 그런 것은 건강을 지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힘들구나. 네. 그래서 참, 저도 이거 하기는 하루에 뭐 12시간, 15시간 끌고 다니는데. 그러네. 일반인들은 8시간, 9시간, 점심시간까지 하면 9시간 근무시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 자유시간을 가지고 가서 한 잔씩 하고 놀다가 못 갔다고 해가지고 택시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겠네요. 네. 아버님 요즘에 참 택시 운전,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하는 방송은 어느 거 많이 들으셔? 예, 많이 듣는 라디오, 게 라디오. 아, 채널 7을 많이 들어요. 채널 7? 예, 94.5인가? 94.5. YTN을 많이 들어요. YTN, 라디오. 예. 아, 라디오 들으면 주로 어떤 내용 많이 들으시고, 많은 내용이 어떤 게 좀 많이 공감이 돼요? 전부 뉴스 하는 시간을 많이 듣죠. 뉴스 하는 시간에? 예, 아, 그렇구나. 예, 저기 저 채널 7에서는 이제 KBS에서는 오후 4시, 5시, 3시부터인가 이제 그 나오는 거, 6시까지 나오는 거, 네. 그거를 좀 네. 많이 들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버님, TBS도 많이 들어요? 교통방송? TBS? 네. 옛날엔 많이 했는데, 처음에 네. 생겨서는. 네.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그 TBS에 좀. 아이고, 요즘에 또. 그 TBS 잘 안 들어 교통 얘기 네. 잘 안 해서 교통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어머님 운전하시면서 또 이제 불편한 것들 또 손님 중에 또 재밌는 손님 있었던 건 또 뭐가 있을까? 에이, 재밌는 손님은 재밌는 손님, 슬픈 손님 뭐 별의별 애환이 다 있었겠네. 아이고 그런 게 많지요. 이게 택시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네. 이 제가 네. 한 12년 전에는 네. 잠실에서 손님을 모시고 네. 저 전남 영암까지 갔었어요. 어이구 그렇게 멀리? 네. 근데 그런 손님이 네. 아, 그때 한 60대 된 손님인데 네네. 화장실 기름이 떨어지니까 난 그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가스 넣는데 저녁인데 네. 화장실 간다고 갔다간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어요? 네. 휴게소에서? 그렇지. 충전소에서. 충전소에서? 앞문이 들어갔어 뒷문에 도망간 거지. 오. 그러니까 그걸 뭐 화장실 가는데 기름 넣는데 그걸 쫄쫄댕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 그런 일. 아버님, 그럼 그 충전소 옆이 대기였나? 어떻게 그래도 도망가지? 그거 밤이니까 수비로 뛰고 그건 수비인데. 그래 도망갔다가 못 찾으니까 그게 뭐 새벽에는 이제 좀 저기 하면은 버스 오면 타고서는 가는 거지. 그런 뭐가 별 사람이 다 있었네. 별 사람 다 있었죠. 그러게. 이거 뭐 참 여기서도 서울에서도 예, 아가씨도 도망가는 아가씨도 있고. 아가씨 서울에서 어떻게 도망갔어요? 아 이거 어디 딴 데도 아니고 네. 여기 저 풍락동의 현대 아파트. 아. 압구정동에서 퇴근 시간에 딱 모셨는데. 네. 여기 옆자리 앉았어요.
잘 갔는데 내리는데 그냥 내려요. 아, 요금 계산할 생각도 없이. 어. 술 먹었나? 아니요. 멀쩡한데? 예. 오호. 아, 이거 내려서 줄래나 그랬더니 딱 들고 아파트 정문인데 그래서 냈다 뛰더라고요. 아, 도망? 어. 와. 그래서 차를 가지고 쫓아 들어갔더니 네. 엘리베이터 문이 딱 내려와 있어. 네. 딱 타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17층까지인가 올라가. 아. 어. 그 아무렇지도 않게 가버렸네요. 그렇죠. 그 경비 아저씨하고 어. 얘기해서 올라갔는데 우리 집이 그리고 올라갔는데 경비가 두드려가지고 얘기하니까 어. 아유 아니요 우리 언니 왔느냐 이렇게 왔대요. 어. 그런데 보자 그러니까 이제 잠옷 바람이라고 알렸는데 아. 그렇게 해서 뭐 돈 못 받고 그냥 온 일도 있고. 아 그랬구나. 그 수시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아버님, 우리 여기 좌회전 하는데 아닌가? 어디? 그러네. 좌회전 예. 하실 수 있나, 근데? 예. 조심해, 조심. 아이고, 제가 말 시켜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딱 그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딱 그래도 그 차가 없어서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40년 하면서 네.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엄청 많죠. 그러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네. 예. 네. 지금 뭐 얻어맞기도 하고. 네. 얻어맞아요? 아 그럼요. 웬만 누구한테? 아 손님한테? 손님한테. 술 먹어가지고? 돈 안 내고 가는 거 딱 잡으니까. 아, 술 먹은 사람한테. 아이고 이거 참. 술 먹은 사람 태우기가 제일 힘들겠어요. 예. 네. 술 먹은 사람 태우기가 좀.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안 태울 수도 없고, 안 태울 수도 없고. 또 잘 가는 손님도 있고. 그렇지. 예. 하다가 뭐, 뭐 정보가 예쁩니다. 뭐 하면서 해가지고서 중간에 못 가고 세워놓고서는 경찰 아저씨 불러가지고 예, 해서 내려놓고서는 말이에요. 아이고. 예, 또 별. 그 손님도 아니에요. 별놈이 다 있네. 아, 손님 별 사람 다 있죠. 아니 여기 우회죠, 형님. 예. 아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여자분들 태우면은 여자분들 그냥 술 한잔 하고 전에 차 문을 건드리도 못하고 경찰한테 가서 해서 깨우면은 아유 아저씨 깨우지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는 손님도 있었고. 어 여자를 어떻게 깨우고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어떻게 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못 깨우니까 경찰한테 가서 경찰이 깨우니까 에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네, 아저씨가 네, 깨우지 네. 그런 손님이 참 있었어요, 스시로.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한 네. 40년 동안에 그 겪은 네. 일이 네. 엄청나게 네. 많지 모르겠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래도 아버님 그 택시 운전 하시면서 또 보람 있었던 일도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느낌이. 그렇죠. 네. 여기서 차 순천까지 잠실에서 장례식장 간다고. 아, 순천 서울에서? 네. 그분이 급하셨구나. 그렇지, 모셔다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양재동에서 전남 광주까지 3년 전에 또 급하다고 해서 모셔다 드리는 분도 있고, 네. 네. 참 어려울 때 이제 빨리빨리 도와주는 분도 있죠. 그러네. 네. 아, 그러셨구나. 참 모든 게 다 서로서로가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님 요즘에는 지내는 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셔. 뭐 정치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니들 잘 지내라 이러고 한마디만 해주셔. 이제 내릴 때가 다 됐어. 그렇게 이번에 뭐 또 이렇게 뭐 이 저기 저 콜비도 올려준다 그러고 또 하니까 그 어려운 게 조금 해서 되겠죠. 네네네 네, 되겠지. 그런 건 네,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어려운데 뭐 같이 그냥 같이 가야죠. 같이 참고. 네, 같이 참고 가야죠. 맨날 앉아서 없다고 하고 앉으시면 되나 또. 근데 아버님 같이 고생하신 분이 맨날 참고 지내가지고 맨날 참아야 되는지만 아니까 우리가 이제 좀 대우 받아야죠 어느 정도. 아버님도 고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6.25를 겪어 온 사람 아니에요. 6.25 때 어리게 네. 저는 6.25 때 다 잃고 맞아요. 다 하나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을 돌아다 보면은 아버님 저기 횡단보도 그냥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
옛날 돌아다 보면은 지금은 다 못 산다 그래도 다 천사꾼이 넘는 거거든. 아이고. 아버님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짧았는데 내가 나중에 또 한번 뵙고 아버님 한번또 뵈요 아버님. 아이고. 결제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뭘 했는데 결제 또 하나 어떡하나. 냉골 돼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너무 감사하고 빠이빠이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그 기사님이 잘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포맷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만남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리고 좀 해보려고. 어쨌든 여러분 그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방송을 수시로 켜거나 아니면 열린공간 TV를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이 나갈 텐데 저희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 한번 이해하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같이. 저는 지금 강남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오늘 취재 때문에 뭘 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그것도 취재를 할만 하면 아마 취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그럼 이따가 잠깐 또 쉴게요. 인터뷰하고 고맙습니다.